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세상의 주술과 무속이 횡행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들어 다시 오컬트 무비를 표방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천산이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넷플릭스 6부작 드라마로 공개 초기인 지난 1월 말 글로벌 순위 4위, 비영어권 1위까지 올랐습니다. 오컬트 무비란 일종의 심령 영화를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내용의 작품들입니다. 세상에 어둡고 끔찍한 일이 생기거나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질 분위기,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울 때 오컬트 영화는 인기를 모읍니다. 옛날 영화로는 엑소시스트 같은 구마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작품으로는 곡성이나 사바아 같은 설명하기 힘든 내용의 미스터리 영화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2015년작 곡성에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것도 기이한 방식으로 죽어나갑니다. 영화 곡성이 나오기 전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오싹한 기시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천사는 한 지방 소도시 외곽의 선산 때문에 빚어지는 참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6회의 에피소드를 경유하면서 사람 셋이 죽어나갑니다. 첫 죽음과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은 어찌 보면 약간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동기는 시줄 날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땅이 빚은 아수라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 선산이 표방하는 것은 살인극이 만들어내는 공포의 심리나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 사례, 정치적 아나키, 곧 무정부의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아니나 밖에서나 선산이라는 유형 물질의 땅은 가족 간, 커뮤니티 간의 균열과 갈등, 분쟁,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천사는 그런 얘기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윤서아는 지방대학에서 미술전공학과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쥐고 있는 교수의 저서를 대필하면서까지 전임교수직을 따내려고 했지만 늘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학에는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교수 임용은 대개 비리와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조리한 인맥과 학맥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윤서아가 딱 그런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필라테스 강사로 살아가는 멀끔하게 생긴 남편 재석은 어린 여성들과 혼외 정사를 하며 돌아다닙니다. 윤서아는 흥신소 사람을 고용해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이후 남편 재석과 흥신소 사람 둘 다 살해당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윤서아도 죽음의 위기를 몇 번 넘기지만 오히려 주요 용의자 선상에 올라버립니다. 모든 게 다 선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아는 학교와 부부간에 벌어지는 기막힌 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직계 삼촌 윤명길이 돌연사를 했고 그의 앞에 선산이 유산으로 놓여 있는데 윤서아가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가 15억 원 이상의 이 상속 자산은 곧바로 윤서아 자신의 인생 한가운데로 진입해 들어옵니다. 천산 지역의 읍내 마을은 골프장 개발로 들썩이는 중입니다. 전혀 슬플 일 없는 삼촌의 죽음이라지만 마을에 관해 마련된 장례식장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형사 최성준은 노인 윤명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마을을 탐문하던 중 그의 죽음에 범상치 않은 이유가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윤명길의 선사는 골프장 개발의 한가운데 알박기를 하며 매각을 하지 않은 유일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노인은 마을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윤명길이 죽자 자신도 그의 혈육 중 하나이며 사실은 윤서아의 숨은 이복 동생이라는 기명오란 이상 성격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남자 무속신앙에 빠져 사는 남자였습니다. 천산을 놓고 가뜩이나 흉흉한 분위기에 빠져 있는 마을은 점점 살기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두 건의 살인사건은 윤 노인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천산의 후반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그 대척점은 도덕과 부도덕 문제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스타 감독 연상호가 기획하고 그의 조감독 출신인 민홍남 감독이 연출한 이 드라마는 어쩔 수 없이 연상호표 작품이 돼버립니다. 국내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연상호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금기를 깨는 쪽, 상상이 불어대지 않는 쪽을 거론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 사회가 쉬쉬해왔던 혈연의 금기를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무속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짙어집니다. 미스터리한 살인사건 뒤에는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악귀와 악령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복동생이라는 김영호는 처음 보는 누나의 아파트 문에 닭을 죽인 피로 삼재부적을 휘갈기고 도망갑니다. 윤서하는 김영호가 결국 선산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 속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윤서하는 이제 몇 개의 국면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산을 놓고 마을 사람들 혹은 김영호와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경찰에게 자신의 살인사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자신을 이용하고 성추행하려는 지도교수와 교내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전임 자리를 탈취해간 간악한 여교수와 심리싸움도 벌여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처럼 이 드라마의 주인공 윤서하는 2중, 3중의 중층 모순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윤서하는 이 복합골절 같은 문제점 모두를 풀 수 있는 약한 고리가 결국 선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선산에서 가장 좋은 장면은 주인공 윤서하가 자신의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윤서하는 죽은 흥신소 직원의 선배라고 얘기하는 조폭 남자에게 김영호를 잘 구슬려 선산 포기각서만 받아달라고 하지만 그때 그 표정에는 그를 없애도 좋다는 식의 느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윤서하는 물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방어의 심리가 더 강해 보이는데 그건 내 삶의 영역을 지키겠다는 동물적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방어권의 한 측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모든 일은 선을 넘는 순간 악이 돼버리고 맙니다. 드라마 선산의 윤서하는 우리 모두가 선과 악의 경계를 수도 없이 오가며 살아가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선 쪽에 기대 살기보다는 하루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악마적 생각 곧 악귀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윤서하는 차 안에서 남편과 싸우고 그를 마을 어귀 농가에 내팽개치고 가면서 그가 죽기를 바라고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형사의 추궁에 자신 있고 당당한 표정을 넘어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윤서하는 이 드라마에서 선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이 드라마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땅과 재물 때문에 또는 그 이상의 정신적, 심리적인 무엇 때문에 충분히 악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사는 물질적 재화, 곧 땅과 개발이라는 한방의 자본주의가 삶의 공간을 얼마나 훼손시키고 그 이상으로 정신적 황폐함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는 기계적 사회과학 이론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는데 그 사회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과 심리가 교정되거나 치유되지 못하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범인 그리고 사건에 휘둘리면서 자신 역시 점점 극악하게 변해가는 주인공 윤서와 비정상의 무속 신앙이 지배하는 마을은 결국 삶을 잃고 소유만 하는 결국엔 소유마저 상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선산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찾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드라마 선산이 나름 역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